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양주시 회정동에 위치한 신축 단지형 빌라 보러 왔는데요. 여기 8개동 5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분양가 2억 후반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단지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내부 평수가 34평을 사용하고 있고 금액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거의 전액 대출이 나오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TX C라인을 타기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잠실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 내에 강남까지 가실 수 있고 잠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쪽에 버스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1시간 이내로 굉장히 가깝게 출퇴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내부 평수도 큰데 단지형에다가 입주금도 거의 필요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현장이고요. 제가 오늘 전실부터 한번 꼼꼼하게 이 현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전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침발장 총 8칸이 수납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매립 선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키나 아니면 디퓨저 같은 거 올려놓으시기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부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 별도로 더 있기 때문에 요거 신발장 혹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골프백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부 중문은 이렇게 양방향 스윙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용 공간인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공간인데요. 폭이 4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거실 폭을 갖고 있어서 대형 TV 같은 거 놓으셔도 전혀 눈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동향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앞쪽에 막힌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밝은 집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집을 가로지는 긴 라인 조명이 하나가 있고 곳곳에 은은하게 간접등이 있기 때문에 집안 곳곳 밝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웨이스코팅 통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을 하고 있고요. 바닥과 그다음에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도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지금 앞쪽에 이렇게 식탁등이 이쁜 게 달려있기 때문에 4인용 혹은 6인용 식탁 같은 거 놓으시면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방 냉장고 자리도 지금 비스포크 4대가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양문형도 이렇게 2대가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주방창이 나와 있는데 거실창과 맞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없으실 것 같고 인덕션과 단독 후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전혀 없으실 것 같고 다들 좋아하시는 주방 베란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베란다 공간인데요. 지금 워시타워가 견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건데 여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서 있을 만큼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납장 같은 거 짜놓으시면은 세제 같은 거 충분히 보관 가능할 것 같고요. 주방 공간에서 약간 부족한 수납 공간 여기다 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방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블 사이즈 침대 놓고 반대쪽에 화장대 정도만 놓으시면은 이 방 널찍널찍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의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드레스룸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요. 그래도 한 개 전용 옷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쪽에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타일러 같은 거 놓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이 넓진 않지만요. 그래도 깔끔하게 있을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변기 시공이 되어 있고 젠다이라든지 수납장 그리고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된 모습이에요. 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방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어린 자녀분들 방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안방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침대 하나 놓으시고 옆쪽에 붙박이장 그다음 책상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여져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과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방을 자녀분들한테 주셔도 되고 자녀 수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각 방 주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은 따로 안 해드렸었는데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 있어서 냉난방 개별적으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도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지금 샤워 파티션 통해서 건식과 습식 구분하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바닥과 벽면 같은 색 타일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더 확장돼서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단지형 빌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8개동 57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빌라인데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나오고 입주금도 싸고 분양가도 2억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 고려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매물번호 확인 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